네,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김정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날, 김정민 네,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비도 많이 오네요. 네, 파이팅입니다, 변호사님. 네, 예, 잘될 감사합니다. 겁니다. 예. 자, 멋진 해병 단톡방. 그게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원래 제공한 거죠, 그것이.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예. 부분이라서, 네. 예, 근데 이제 공익제보자 신분이시니까 제가 그렇죠, 예. 언동하는 게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네. 그거는 뭐 의미가 없겠죠? 말을 안 해도. 예.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공수처에도 각종 자료를 아마 제공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지난 목요일에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오전 10시 반경에 들어가서 네. 오후 7시까지 진술하고 왔죠. 아, 그래요? 네. 아마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아마 김규현 변호사가 이 관계를 녹취도 하고, 있었던 일을 이제 지금 해서, 이제 그 제공하고, 공수처에도 제공하게 이제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죠? 그때 그 입법청문회 나왔던 그 변호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 예,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네, 대통령 경로를 들었으니 진술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뭐그 국방과 가요 뭐 보안과 관련된 맞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다라는 진술을 끌어냈던 아주 그 순발력 있는 변호사죠. 아주 딱 부러지더라고요, 아주. 검사 출신이고 아주 잘합니다. 아, 그 그래요? 이제 네. 증인신문도 해보면 네. 아주 그냥 그 잘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지금 네. 의지하고 아, 있고. 예. 뭐 다른 변호사님도 다 잘하시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활력이 있고 해서 이제 네. 제가 좀 의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작년에는 변호인단이 아니었고 예. 예비역 해병 관련해서 단체 뭐 법률 조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하고도 몇번 연락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단톡방이나 이런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새카맣게 몰랐어요. 그렇죠. 전혀 몰랐고, 다만 이제 올 초에 네. 김종대 전 의원이 이제 모 방송에 나가서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네. 그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전달해준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핵심적인 내용이 네. 이종호의 변호인으로부터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로비가 됐고, 뭐, 용산에 있는 검찰 출신들이 네. 검찰 라인이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상당히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좀 신빙성 있는 제보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때 제가 다시 항명 사건 우리 기록을 다시 봤어요. 아, 만약에 이 그게 로비설이 맞다면 흔적이 있을 거다 우리 기록에. 그렇지, 네, 그래서 찾아낸 게 뭐였냐면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일사단장 휴가 조치할 것? 이것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발견을 한 거예요. 네, 대통령이 7월 31일 날 갑자기 화를 냈다면 이두 가지 사실이 들어갈 까닭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뭔가 사전에 기획된 거 아니야. 사전 검토돼서 방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통령한테 던져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이 사태에 뭔가 법률 전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용산의 대통령실에 있는 특수통 또는 공안통 검사일 거다. 제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서 얘기했는데 네. 그 이후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타났거든요. 그분이 이제 끼어들었다는 것이. 예, 핵심 그래서 인물로 야 이제. 이게 맞지 않느냐. 그 특수통 아니냐. 뭐 네. 그 양반 공안통이잖아 공안통. 그래서 공안통이지, 예. 뭐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기자분들한테 네. 용산에 있는 공안통 특수통으로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가 누구냐 예, 물어봤더니 다 주진우 지금 의원 아, 당시 법률비서관이었죠. 네. 그분을 지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혹시 개입되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의심을 했던 거예요. 네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존재 자체를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안 맞지만, 네. 그래도 뭐, 안 맞지만 그렇다고 미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네. 뭐,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이나, 뭐, 법률비서관 주진우나 도찐 객찐이니까. 그래서 야, 이게 맞췄다, 맞았나 보다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휴가 문제가 확 부각이 됐죠. 네, 아, 이거 맞습니다. 휴가를,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뭐 법리에 대한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 차가 아니다, 이건 의견 차가. 그래서 그건 아직도 규명이 안 됐죠. 정종범 부사령관을 불러놨는데 두 번이나 군사법원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과태료 처분까지 받으면서도 지금 못 나오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쁘게 지금 국방장관 이종섭 쪽에서는 자기가 휴가를 뭐 지시했노라라는 얼토당토하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것도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입법청문회에서 나왔던가 아무튼 그 이종섭 국방장관이 갑자기 그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정종범 부사령관한테 지시하기에 한 1시간 전에 해병대 사령관이 전화 와서 뭐 이거 파견 명령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 취소하고 휴가로 하면 되겠네 하는 아이디어를 자기가 냈답니다. 아니 장관이 그 아이디어 내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요? 그 말도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게 휴가가 강조됐고 지금 제보 받기로는요. 누가 그것을 누구한테 조태용 안보실장한테 부탁했다라는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아, 정말요? 유력 인사가 유력 유력 인사가 인사. 용산에 있는 유력 인사가 조태용 안보실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임기현 국방비서관이 박진희 군사보좌관한테 한번더 푸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된 것이 휴가거든요. 이걸 지금 해명을 못하니까 그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도대체 초급 간부가 안쓰러워서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다가 이첩보류한 사람이 다음 날왜 사단장 휴가를 주냐고요? 언제부터 사단장이 초급 간부가 됐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두 가지를 나름대로 찾아냈죠. 우리 기록에서 이 로비설이 맞다면 흔적은 뭐냐? 두 가지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돼. 특히 언동이라는 표현은 일반 법조인은 잘 쓰지 않는 용어거든요. 게다가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말 속에는 수사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게 포함돼 있어요. 그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적 오판을 하고 있다. 어떤 법조인이 왜 수사권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오판을 하는지 이해가 잘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오해는 법무관 출신들은 하기 힘들 거다. 뭔가 군사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그러나 저 상당한 연륜 있는 법조인 이렇게 예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두 가지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 로비설은 제가 그다음부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단순 경로보다는 로비한 경로일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단순 경로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방장관 사이에 제대로 해명이 안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해서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 거 아니냐 이렇게 봤었는데 그두 가지 정황 증거를 확인하고는 그게 아닌 것 같다. 뭔가 미리 준비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찔러 놓은 거 아니야. 대통령님 이건 수사권도 없는 해병대에서 과도하게 엮으려고 한것 같습니다. 억울한 사람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 그렇네 하고 사인하고 화낸 거 아니냐. 그 작업은 그래서 7월 30일 밤부터 진행됐을 거라고 저는 봤어요. 7월 30일 밤에. 만약에 뭔가 TF가 있다면 이미 7월 30일 밤부터 가동됐어야 맞다. 이게 그리고 최근에 또 확인한 게 뭐가 있냐면 누구야 강의구 부속실장이죠. 그분은 또 바쁘게 임기훈 그 국방비서관하고 대통령이 화내기 전에 그 아침에 부산한 통화를 두 통화 서로 합니다. 그것도 뭔가 그 징후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로비에 의해서 대통령이 화가 유도된 화라면 화내기 전에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움직임 중에 지금 포착한 게 강의구 부속실장이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전화를 서로 두통 오간 거. 그다음에 박진희 군사보좌관한테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장관 보고서를 확보하라라고 지시한 거. 이런 것들이 사전에 모의된 정황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서 저는 아, 그 말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김종대 전 의원이 저한테 전달해 주신 게.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님이 우리 변호사님이다라는 말을 해서 제가 화들짝 놀랬죠. 그러면 김종대 전 의원도 취재원을 감추기 해서 그걸 조금 이제 각색을 한것 같아요. 네, 뭐냐면 알겠습니다. 이종호의 변호인이라고 해야 확실하게 저기 출처가 보안이 유지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변호사님, 일은 있는 네, 일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에 그 단톡방이 공개된 다음에 이거는 김기현 변호사가 사실상 야당 쪽, 민주당 쪽하고 해서 정경유착의 한 전형이다. 이런 사실이 없는데 이걸 조작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네, 맞죠. 그 점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반박하시겠다 그러는데, 그, 다른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얘기해 그렇죠. 주세요. 네, 왜냐하면 정원유착이다라고 얘기하셨고, 권성동 의원이 말이 맞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지탄받아 맞는 일이고요. 반드시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될 잘못된 못된 관행이죠. 그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증거가 있으시다면 제시를 하고 우리하고 한번 공개 토론을 하자. 제가 그렇게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뭐냐면 그 카톡방의 대화 내용은 양방향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 씨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카톡방 내용만 가지고는 또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카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를 인정할 만한 추가 증거가 있느냐. 네, 그거 이게 있다.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네, 거거든요. 그 내용을 좀 오늘 설명해 주시죠.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두 가지, 저기, 우리 이제 두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정황 증거, 이것들을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좀 곤란하고요. 이번 주까지는 좀 곤란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저기, 우리의 목적상 그걸 공개했을 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그 부분은 직접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김기한 사령관이 아니, 대통령 잠깐만요. 동영상을, 그런데 이 저한테도 한번 이제 말씀하시면 이종호가 성근아 왜 살폈었니? 내가 VIP한테 얘기할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잖아요. 아, 제가요? 저한테 아, 얘기했는데. 그건 지금 뭐 확인되지, 좀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내용이 그 주변에 이렇게 좀 그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말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종호가 임성근 사단장한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종호 씨가 누구한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종호하고 임성근하고 전달했는지는 이제 굉장히 모르겠는데 가깝다란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아주 가까운지 여부를 제3자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건과 관여돼 있다라는 얘기죠. 누가 이 이종호가? 사건과 관여돼 있다. 이종호 씨가 이 사건에 깊이 관여돼 있는 것 같은 정황 증거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네, 이게 그래서 어떤 제가 권성동 의원을 공개 토론을 하자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녹취록 아니에요? 김기현 변호사 아니 할 땐. 이종호 씨가 스스로 자백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조차도 신빙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권성동 의원도 역시 자신이 정원유착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추가 증거가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매우 심각한 우리 쪽에 대한 공격도 되고 야당에 대한 공격도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이게 정원유착이나 이런 잠깐만 얘기는.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김기현 변호사가 뭐 공익 제보자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김 변호사가 그 임성근과 이종호의 대화 내용을 알고 있는 거를 공수처에 제공했겠죠. 그죠? 공수처에는 모든 자료가 다 갔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그중에 사진이 일부 언론에서, 이종호 씨가 해병대 지휘부가 찍은 사진의 일부가 있다. 그렇게 제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제보 중에 하나일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로비설에 관련된 증거들이겠죠. 그 그러니까 그것이 부분인데, 결정적인 대화가 이종호가 임성근 사단장한테 야 성근아 왜 사표 썼니?
그게 7월 아니, 그런 말씀은 안 했어.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아, 제가 아, 이제 누구한테 그런 들은 것들이 중요한 얘긴데. 건 뭐냐면, 예. 중요한 건 본인의 멘트냐는 거죠. 예? 이종호 씨 본인의 멘트냐. 그렇겠죠, 예. 말하자면, 이종호 씨의 본인의 멘트가 체증돼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빙성을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본인의 진술인데 무슨 신빙성을 왜 검증을 해요? 근데, 신빙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의 멘트가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권성동 전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원 유착을 주장하고 계시니까 추가 증거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요,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변호사하고 녹취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김정인 변호사님이 그 내용을 들으셨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어디서 그런 말씀을. 아니, 그런 정도의 직접적 증거라면 말씀드리지만, 예. 검증이 필요 없다니까요? 본인의 알았어요. 멘트라면 왜 그걸 검증하겠습니까? 지금 알았어요. 단계는 그분이 주변에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검증해야 된다는 아, 거죠. 누가, 이종호가? 그러니까 이종호 씨의 본인 멘트로 이게 잡혀 있다면, 우리가 아, 아. 신빙성 검토를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종호가 주변에다가, 야, 성근아, 너 사표 했었니? 내가 VIP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해줄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진술인지 전문 진술인지를 우리가 지금 공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취재원이, 정보원이 정확한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걸 공개를 할 텐데, 네. 그게 지금 신빙성이 아직은 확보가 안돼 있다는 아, 얘기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정리할게요. 변호사님. 검증 단계를 지금 거치고 예, 있다, 알겠습니다. 이거죠. 변호사님 입장도 있으시고, 또 김규현 변호사가 지금 공익 제보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종근이란, 이종호라는 사람이 주변에다가, 성근아, 너왜 사표 썼니? 내가 VIP한테 얘기해 줄게라는 말이 주변에서 돌고 있다. 거기까지는 얘기가 우리가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보가 아, 글쎄 들어왔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보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확인해야 예, 그 되고, 사람의, 이렇게 전달한 사람의 목소리는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조차도 뭐, 전원이라면 그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권성동 의원하고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전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뭐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네. 전원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고, 그 전원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 체증돼 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좀 떠들고 다니는 얘기가 체증된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이종호 씨의 본인 멘트라면 우리가 검증이 필요 없을 텐데, 지금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를 통해서 그 아, 검증 작업을 쭉 진행하려고 그러신 지금 했던 거구나. 건데, 지금 미리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지금 이제 검증에 상당히 이게 알겠습니다. 사실이 예.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아유,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아이가 아무튼 지금 그런 그 제보자의 신빙성이랄지, 네. 그 제보 내용의 신빙성,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심지어 본인 멘트가 확보돼 있다 하더라도, 예. 흔히 이런 때 벌어지는 일들이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사람이 허풍 떨었다 하고 예. 털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봉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혹은 검증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말에 신빙성이 알겠습니다. 있느냐, 예. 그걸 좀 점검을 해야 된다는 예, 얘기죠. 변호사님 입장 곤란하시지 않게, 아니면 우리 김 변호사가 또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제가 정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제 이것이 정경유착이다, 조작이다 그랬을 때 이쪽에서는 증거 까고 같이 공개 토론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검증이 필요한 증거니까요, 그렇죠, 그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변호사한테 여쭤보지만은 이종호가 주변에다가, 응? 야, 성근아, 응? 너저 뭐야 왜 사표 썼니? VIP한테 내가 얘기할게. 근데 이것이 지금 검증 단계다. 그죠? 확실하지 그렇죠. 않지만, 네. 그리고 이종호 씨가, 알겠습니다. 이종호 씨가 성근아 이렇게 직접 대화하는 내용이 포착된 것 같진 아,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들은 사람도, 그걸 들은 사람도 그 이종호 씨와 임성근 씨의 대화 자체를 들었다면 또 그것도 신빙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채널을 통한 검증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뭐, 변호사님, 네. 하여튼 중요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우리도 굉장히 결정적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어찌됐든 권성동 의원이 이게 우리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게 정원유착이다, 우리가 조작이다, 공작이다 이러면 박정훈 대령이 아무리 정당하게 그동안 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무슨 정당성이 지금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말을 무너져버리는 맞습니다. 거죠. 예. 결국 그 있지도 않은 대통령 그 영부인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을 이 네. 자기 구명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그 치욕스러운 일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다. 네. 반드시 검증하고 우리도 해명하고 또그 권성동 의원 쪽에서도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네. 만약에 납득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네. 공식적으로 그 주장을 철회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저는 그 주장 자체가 얼토당토 않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카톡 자체는 임성근 사장의 이종호 씨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네. 카톡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변호인이 민주당 활동을 했고 우리 변호인에 들어와 있으니까 권성동 의원의 그 문제제기 자체는 상당히 당연히 제가 그 입장이어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제기다. 네, 중요한 알겠습니다. 건 문제제기가 아니라 자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입증을 해야겠죠. 그걸 네. 저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문제제기가 당신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예. 추가 증거가 네. 있으시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대 증거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누구의 신빙성이 더 높은지를 한번 검증받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방송 중에 거예요. 혹시나 입장을 곤란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에게 김 변호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설들이 돌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예, 저도 지금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돌고 한번 있는 것 확인을 같아요. 해보려고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아니 그 말이 맞다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검증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란 말이죠. 검증하고 계시잖아요. 직접 했는지 아니면 예, 전달이 됐는지 지금 저희가 확보한 부분은 이 전문진술에 가깝거든요. 본인 직접 멘트라기보다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검증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연히 언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네. 상황이. 공수처에서 이 문제는 또 조사하고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자, 어제 발표된 임성근 전 사장이 불송치된 거. 이 총평을 좀 해주시죠, 변호사님. 예견됐던 거죠. 왜냐하면 예.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 경북경찰청에서 차단장을 송치까지 하면, 입건도 아니고 송치를 하면 네. 그 문제는 뭐가 어떤 파장을 가져오겠습니까? 예. 대통령 탄핵당하라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아하. 그래서 경찰이 그걸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주목했던 게 뭐냐면 네. 칠려단장은 어떻게 되느냐에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칠려단장과 일사단장은 책임 구조가 같다고요. 지금 구조 같아요. 네, 비슷하다 나는 그렇게 봤는데 경북청은 1사단장은 송치하지 못하면서 네. 7여단장은 결국 송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1사단장은 대통령의 엄명 때문에 손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7여단장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것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제가 봤는데, 네. 7여단장을 송치했어요. 그리고 7여단장 송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논리들을 만들어냈더라고요. 탄탄하게. 그 논거들은 다 그대로 일사단장에게도 적용되는 논거일 거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기에는 물론 실망스럽지만 네. 사실 오로지 실망할 구석뿐이냐? 아니다. 조금은 조금 참작할 만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법적인 걸 떠나서요. 작년 7월 18일, 19일 그 양일에 걸쳐서 네. 일사단과장과 칠여단장은 어떤 관계였느냐? 계속 같이 다녔어요. 그랬다 그러더라고. 야. 칠여단장이 거의 수행 비서 같았습니다. 그래요. 그냥 수행만 하고 다녔어요. 계속 같이 다녔단 말이죠? 예. 근데 법적 책임은 달라져야 됩니까? 한 몸을 움직였는데 아무리 작전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등, 뚜가리로 내려가게 한건 결정적으로 누가 했느냐는 등, 이런 그 법리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다 떠나서 네. 상식의 터전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사장과 상무가 같이 움직였는데 상무만 책임지라고요? 상무가 지금 사장님 보필하느라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예. 사단장님 명을 받드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예. 상무가 독자적인 업무를 본게 없는데 무슨 상무한테만 책임을 지라고 하냐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법리를 떠나서 팩트를 디테일하게 안 보더라도. 네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양방향에서 지금 깊은 한숨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첫째, 경찰 내부. 네.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기록 뺏기더니 결국 1사단장은 저렇게 변론 요지서라고 해도 낯뜨거운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나? 경찰은 자괴감이 들 거라고요. 그리고 그 해병대 지휘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대장한테만 책임을 물으더니 이제는 수행한 친여단장이 덮어서라? 그래서 이 경찰의 수사 결과는 저는 뻥 대신 닭, 사단장 대신 여단장. 왜? 사단장은 이미 명령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 사단장을 한단 말인가? 그러니 이런 일로 여단장을 처벌해도 대한민국에 여단장 할 사람은 많아? 이렇게 해석했단 얘기예요. 대통령의 명령을. 그러니까 이게 논리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저는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요. 그렇게 인과관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친여단장부터 그냥 불송치해 버렸어야죠. 왜, 근데 근데 왜? 그러기에는 국민들의 그 지탄이 부담스러웠던 거겠죠? 그래서 친여단장 정도면 납득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잘못 짚은 겁니다. 택도 왜 없어요. 택도 왜냐하면 없어요? 그게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책임의 총책임 국민들은 그 가장 이상 저그 총책임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총책임자. 자, 누가 봐도 이 사건의 총책임자가 여단장입니까? 저기 김경호 변호사님이 공개하신 그 대화에도 나오잖아요. 아니 그 수색 종료도 몇 시간 땡기는 것도 아 그거 알잖아 사단장님 그 얘기해도 안 되시는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총책임자라고요? 그건 아무도 납득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두 방향의 한숨 소리가 나오는 게 경찰 내부의 한숨 소리, 그 다음에 군 내부에서도 7여단장도 이제 기가 막힌 거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7여단장은? 7여단장도 기가 막힌 거겠죠. 왜냐하면 야. 이제는 나보고 다 덮어쓰라고 하는구나. 그렇지. 나, 대대장한테 덮어쓰라고 하더니 안 되게 생겼으니까 나보고 덮어쓰라고 하는구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수행비서로 자기 일도 못하면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사단장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안내하고 보보면 어디로 모실까? 그러니까 그렇지. 얘기하잖아요. 문에 좀 들어간 곳 보게 이쪽으로 모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어레인지 했던 사람이에요. 여단장은 지휘관이 사실상 아니었다고요. 그냥 참모 정도 했다고. 비서 개념으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날은. 사단장이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고 지시하는데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 VTC에도 사단장이 여단장을 데리고 한 VTC 내용 그대로를 여단장이 다시 포병대대장들한테 전달했다고요. 그런데 경찰은 사단장이 포병대대장들하고 하진 않았다. 여기에 방점을 찍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전달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71대대가 그렇게 해서 찾은 거 아니냐? 육군은 못 찾았는데 포병이 왜 찾았느냐? 아유, 우리 해병이 왜 어떻게 찾았겠냐? 내려가서 찔러봐서 찾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단장이 여단장한테. 그래서 여단장이 다시 그것을 포병대대장한테 전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논리치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직접 회의를 한건 아니니까? 아니, 직접 회의를 안 했어도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 사장이 상무하고 한 얘기를 상무가 과장한테 전했는데 사단장과 과장은 인간관계가 끊겨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런, 저는 보면서 읽어가는데 도저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 경찰의 결과 발표를 그 글자로 활자화되어 있는 걸 읽어보는데
도대체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자꾸 걸려. 터덕터덕 걸린다고요.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네. 물론 수사기록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당신도 수사기록 안 보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뭔가 물 흐르듯 이게 논리 전개가 자연스럽게 전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팩트도 분명히 있는데. 좋아요. 경찰에서 누가 뚜가래로 내려가게 했고 누가 물속에 들어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여단장으로부터 시작돼서 포병대대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네. 좋아요. 그건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네. 사단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가는 왜 설명이 없습니까? 자, 예, 7여단장과 포11대대장과에만 대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VTC라면서 사단장은 그 VTC에 참여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정찰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위에서라는 거 뭘 얘기하는지를 몰랐어요. 예.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뚝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정찰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려가라는 얘기란 거라고요. 뚝 위에서 보는 거? 네.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정찰이 아니라 뚝 아래로 내려가라. 내려가면 바둑판식으로 해라. 찔러봐라. 그때 필요하면 가슴장어를 신어라. 이게 정확히 그 VTC에 참석했던 인원이 진술을 했다는 게 메모에 남아있어요. 그게 카톡으로도 공개됐잖아요. 그게. 저는 그 카톡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카톡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예. 다만 박정훈 대령이 봤던 수사기록상에 그것이 매우 중요한 팩트로 메모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결정적인 인과관계를 추정케 하는 요소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메모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중간 보고서를 낼 때는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맞아요. 작전 통제권이 없는 사람이 내려가서 바둑판식 수색정찰 운운했다라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왜 그런 진술이 있었으나 그것이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에 영향이 없었는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툭 건너뛰어요. 툭 건너뛰고 특히나. 예. 누가 봐도 사단장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말은 그건 명령 아닙니까? 명령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하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댓글에 보니까 제일 재밌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예, 사단장이 지나가면서 아, 이 부대는 꽃도 없네 하고 지나가면 다음날 화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요. 군대 문화에서는 이 부대는 왜 꽃도 없나? 이거는 명령이 아닌가요? 그냥 나의 의견인가요? 나는 꽃을 사랑해. 그래서 나의 그냥 개인적 취향을 얘기한 것뿐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겠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죠.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은 엄청나게 여파를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경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7월 18일 즈음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아무래도 내일은 물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오늘 사단장님이 뭐라고 하셨나 봐. 이런 얘기를 또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제가 전달받은 어떤 변사 기록에는 없었지만 네. 그 김경호 변호사님이 풀한 거랄지 여러 가지 그 언론 매체나 이런 쪽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제가 뭐 어디 다른 데서 들은 게 아니니까. 네네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나 분위기가 이미 다 그렇게 기울어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울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래서 야 경찰들의 자괴감도 굉장히 클 것 같다. 왜냐하면 기록을 뺏겼을 때도 굉장한 자존심이 상했을 일 아닙니까? 경찰 조직 전체에 네네. 민중의 지팡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지금 기록 뺏기고 앉았으니 그리고 울고 있으니 이게 참담한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장시간에 걸친 수사 끝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그런 어떤 치욕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역시나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그 어명을 어길 수가 없는 조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앞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 그럼 여단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다 독박 쓰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네, 여단장의 반발이야 차찬 속의 폭풍이겠죠. 뭐 그래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저는 네. 이제 중요한 키를 네. 유족들이 잡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족들이 사단장이 불송치된 이 결과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다면 네. 저희도 더 이상 얘기하는 게 힘이 빠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어차피 이 문제는 그 가장 큰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게 국민 일반
하고 유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족들이 사단장이 그러그러한 이유로 경찰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설명에 따라서 유족들이 그 설명을 듣고, 아, 맞네. 사단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라고 평가하실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놈들. 이렇게 나올지는 그게 이제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될 거고요. 법적으로도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면 곧바로 검찰에 이 기록을 송치해야 됩니다. 그 사단장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인 걸로는 유족들의 이의 신청,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라는 것은 기판력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 수사기관에서도 언제든지 재기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 그 김경호 변호사님 쪽에서 공수처에 또 별건 또 추가 고발을 했다고 해요. 유사단장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그다음에 뭐 업무상 과실치사로.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의지가 있다면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불송치했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끝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또 그럼 요거 하나만 특검이 여쭤볼 발족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부분에 요거 하나 있어서. 네. 여쭤볼게. 박정훈 대령이 혐의자로 지목한 사람 8명 아닙니까? 그죠? 네. 국방부 조사본부에선 2명이었죠. 예, 그렇죠. 경찰은 또 9명이에요. 우리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거? 그거는 이제 조사본부의 2명은 논할 게 없는 거고요. 그건 외압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건 뭐 당부를 논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다만 왜 8명을 이끌었는데 한 명이 늘어났느냐? 그렇죠, 예. 그건 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수사를 하다 보면 혐의점이 없다고 봤던 사람들이 더 포착돼서 입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입건 범위를 너무 좁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뭐 수사상.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 입건 범위를 너무 좁히게 되면 별건 입건을 해야 되니까 경찰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이 입건에서도 예를 들면 8명이 이첩이 됐더라면 원칙적으로 경찰은 8명을 입건하는데 큰그 부담을 안 느껴요. 그런데 조사본부에서 이번에는 2명만 이첩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을 입건할 때는 별도의 고발이랄지, 자체 인지 절차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명이 더 입건된 것은 자체 인지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알겠습니다. 이제 칠려단이 아니라 포병여단의 군수과장이라는 말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추가 입건이 됐는지까지는 아직은 확인을 변호사님, 못했는데, 경찰청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이제 땡이에요? 그럼 이제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그 피해자들의 아니, 이의 신청. 임성근 전 사단장은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결국 부하들한테 다 미루고.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심지어 칠여단장조차도 예, 검찰에서 또 무혐의 처분할 여지도 있는 거예요. 왜요? 또 이의 신청해서 1사단장에 대한 그 판단을 검찰이 또 하게 되면 또 반대로 1사단장까지 포함해서 기소될 수도 있는 거죠. 여전히 앞으로도 굉장히 갑론을박을 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검찰에서조차도 이것을 기소할 때는 또 수사심의위원회에 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만큼 과실범이라는 게 어떤 이렇게 확연하게 칼로 무자르듯이 착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변호사님, 근데 특검이 만약에 진행된다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을 거부권 행사하겠지만 특검이 진행된다 그러면 이 양상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그 사건들이 심지어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까지도 다 사건 일건이 다 특검에 관할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경찰이 불송치한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건 그러네요. 법적으로 만약에 특검이 발족돼서 이것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명시가 된다면 네. 경찰의 이 조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지만,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거 입법청문회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새로운 팩트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있는 팩트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만 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뭘 그렇죠. 더 추가 조사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재료는 똑같은데 그쪽은 계속 짜장면만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냥 재료는 다 충분한 재료가 있습니다. 다른 걸 만들 수 있는 만들어야 되는 재료가 충분한데 이미 명령을 짜장면만 만들어라 하니까 짜장면만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제가 비유가 좀 적절했는지 모르겠으나 경찰도 발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자신감 없는 표정, 뭔가 괴로운 표정이 읽히지 않습니까? 자신감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표정들이 그전 수사부장은 수사 기록을 뺏긴 주체거든요. 전 수사부장 이번에 발표한 그 수사부장 전임 그렇군요. 수사부장이 근데 이제 후임 수사부장은 이것을 말하자면 마무리 지어야 되는 고통을 또 떠안게 된그 경북청 수사부장 두 수사부장들의 순환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경북경찰청장 최청장인가요? 네. 그분도 지금 그 회수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고 그래요?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많이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이죠, 그러니까. 이름까지는 제가 잘 예,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가 듣고. 이건 내가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최상봉 기록 회수에 가담했다 이런 걸로 고발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불법이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그게 이제 실무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위에서 결정해서 이번에 이제 입법청문회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뺏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친 거예요. 보면은 저기 가져가시겠습니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경북청에서. 유재원 법무관리관한테 아직 접수 안 했는데 가져가시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돌려드립니까?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접수 안 했으니 가져가시겠습니까? 아, 예, 그럼 제가 가져가죠. 이런 얼토당토하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실토를 해버렸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방부에서 가져가려고 해도 경북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근거를 대라, 이게 전례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저희가 아직 접수를 안 했는데, 가져가시렵니까? 이렇게요. 아니, 참, 그거는 어이없는 일이죠.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외에는 다른 기관에다 이첩이 됐는데 그걸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말이 안 되는, 아무리 그걸 양보를 해도 네. 도대체 공문 한장 없이 수사 기록이 어떻게 나갑니까? 수사 기관에서. 공문 단한 장이 없이 수사 기록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런데 경북경찰청에서, 달라는 공문도 없이, 예. 그런데 그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해왔고 어제 발표를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범죄 혐의를 이 저지른 사건을 사람들이라고. 그쪽에 할당해준 그 자체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찰, 사실은 경찰 전체가 이 사건은 어떤 결과를 내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하물며 그 경북청에, 기록을 뺏기고 울고 있는 그 경북청에, 이제 안울 자신 있나요? 이번에 넘겨주면 울지 않고 잘할 자신 있어요? 저번에 기록 뺏겼고 울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기록 안 뺏기고 안울 자신 있어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이게 그래서 범 어떤 결과를 내도, 심지어 이 건은, 일사단장을 송치하는 결정을 해도 일사단장 쪽에서 납득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어차피 여론에 휘둘려가지고 제대로 못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시작도 하기 전에 공정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라고요. 결과를 어떻게 내도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는 구조가 아, 그러니까 제 만들어졌거든요. 비유가 어떨진 모르지만 범죄를 저지른 도둑한테 니네가 네. 한번 다른 도둑들 한번 조사하고 수사해봐. 예를 들면은 뭐 그건 이제 어떻게 높이가 보면 이제 심했나요? 그건 팀은 다르기 아, 때문에 팀은 달라요. 지금 하고 있는 팀에 대한 지나친 그 폄훼가 될 수는 있긴 아이 하지만 우두머리는 똑같잖아요. 그럼. 크게 보면 그렇게 보는데도 뭐 그렇게 욕한다 한들 비난한다 한들 어떻게 변명할 수 있느냐. 담당자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그러니 담당자 바뀌었으니 이제 영향 없이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바뀌었어요? 경찰청장이 안 바뀌었고 그렇지. 대통령이 안 바뀌었는데 그렇잖아요. 그 엄명한 대통령, 야 기록 내놔라고 명령한 대통령이 그대로 현재 존재하고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가져가시죠 각하한 경찰청장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좀 바뀐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 그러니 별개의 기관에서 공정하게 잘했을 거야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 자체가 저는 그래도
결과 발표 전에 네. 3명, 6명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야, 예. 그래도 경북청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아, 이런 압박이 있어도 사단장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하기 힘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단장이 빠졌다는 말을 듣고 제가, 아, 나는 역시 순진하구나. 아, 내가 세상 볼줄 아직도 모르는구나. 저는 그래도 법이 있는데, 그래도 네. 양심이 있을 텐데, 예. 그래도 증거가 있고 당사자들의 진술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할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7여단장에 대해서 그렇게 송치하겠다라는 이유를 바리바리 썼는데, 네. 저는 그 7여단장에 1사단장을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7여단장 자리에 1사단장을 넣는다 한들, 네. 뭐가 어색하냐고요. 오히려 설명이 매끄럽게 잘 만되더만.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경북청의 이 수사 결과는 그 자체로 내부 자체에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글쎄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경찰에게도 부담이 될 거고, 이거를 활용하고자 기다렸던 용산에도 결코 달갑지 않은 소식일 거예요. 뭐냐면, 용산은 기다렸어요. 경북청 결과만 나와봐라.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미 그렇지. 예령을 잔뜩 걸어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1사단장에 대해서만 보면 굉장히 지금 반가운 소식인 듯 했죠? 네. 그런데 깊게 들어가 보면, 야, 이게 이긴 게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측여단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그 부분을 센스 있게 들여다보는 참모라면 네. 한숨 쉴 겁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 가지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지금 탄식이 여러 곳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경찰, 경찰청, 경북경찰의 수사 결과는 임성근 하나 빼주고 땡이었네, 한마디로. 그렇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근데 거고. 그게 센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임성근 1사단장을 빼고 싶으면 7여단장부터 뺐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발주처의 의사에 완전히 합치하는 제품이 아닌 거예요. 요구한 제품이 그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부담이 안 되는 결론을 내야 네. 된다라는 수많은 시그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 시그널을 읽은 사람이 1사단장에만 너무 집중했던 거예요. 그거는 알겠어. 잘못된 겁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이라 하더라도, 법논리적으로 보면 7여단장부터 그럼 뺐어야 맞는 그들의 의도가 거예요. 그대로 드러난 거네. 임성근만 빼주면 된다. 그렇죠. 그게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용산도 이 문제 때문에 이제는, 네. 첫날은 자신 있게 거 봐라, 1사단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품문이 다 거짓말 아니었느냐, 그렇지. 이렇게 세게 나왔는데, 이제 이걸 검토해 본 실무진 생각은 지금 뒷목 잡을 거예요. 7여단장이 잔뜩 들어갔네? 그럼 1사단장과 7여단장이 어떻게 분리해야 돼, 도대체? 같이 그렇지. 돌아다니면서 수행비서였는데, 7여단장은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데, 그걸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아는데, 7여단장은 가만히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이건, 그래서 이런 수사나 재판에 숟가락을 얹기 시작하면 네. 배가 사르르 가는 거라니까요. 아니, 배가 그러니까 사르르 보고했을 거 가버려요. 아니야. 우리 최 청장이 위에다 보고했겠지.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 없음으로 저희가 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보고하고 그러니까요, 발표했겠지. 저기 그 비서실장이 그랬잖아요. 열흘 예. 내로 수사 결과 발표한다고 예. 경청에서. 참뭐그 도사가 하나 있나 봐요, 네. 전보는. 그것도 천공. 뻔한 거 아닙니까? 천공. 자기들끼리 다 의사소통이 되고 그렇지. 보고했으니까 알겠죠. 물론 보고라는 게 직접 들고 와서 보고해야만 합니까? 네. 여러 방향으로 알려주면 그게 보고인 거지. 아니까 열흘 내에 수사 결과 발표 나온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도 네. 해도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감각도 없나 봐요. 감각도 없나 봐요. 아니, 그런 명백한 불법행위를 또 네. 저지르고 있어요. 아니, 수사 정보인데 대통령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열흘 내에 결과가 발표는, 그것 또 오더도 주지 않습니까? 일주기 전에 발표하라고. 그러니까 일주기 전에 딱 발표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저는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네. 경북청 수사 결과를 보고 저는 역시 순진하구나.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절대 경북청이 사단장을 어찌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구조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네.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수사기관인데 최소한의 어떤 룰은 지키겠지. 그리고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또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장난질 못 치겠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결과문을 보면 와, 이거구나. 이 사람들이 잔인하고 독한 게이 정도구나. 눈딱 감고 반대 결론을 내버린 오늘 이제 거예요. 네.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전자사인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정돼 있었던 수순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얼마나 활용할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경북청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찬양을 하고 돌아다닌지.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칠려 단장을 주목하라. 그렇게 당신들이 자랑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다. 칠려 단장 송치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칠려 단장 송치는 아프게 작용할 겁니다, 그들에게도. 알겠습니다. 아유, 변호사님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장시간 통화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마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한번 좀 모셔야 될 텐데 바쁘셔갖고 계속 전화로 궁금한 거 있으면 예, 그러시죠?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들어가십시오. 예.